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제수 있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관제수 있었던 분들도 요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딱 해결이 납니다. 내가 나고 이제 결론이 나고. 그러니 너무 지금부터도 그게 이게 좀 관제가 좀 오래되셨나 봐.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가슴 앓이하고 가슴 치고 앉아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풀려 나가는 형국이시니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또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네. 네, 가볼까 하는데 이번에 원숭이 닭띠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보통 이제 원숭이 닭띠분들이 재주가 굉장히 많아. 손에 재주가. 이제 손에 재주를 이제 필 때가 됐어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들어서서 이분들 같은 경우 하반기로 들어서서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져. 정말로. 내가 뭘 해야 돼, 이거 해야 돼 하면은 그 돈은 꼭꼭 어떻게든 생겨. 이게 꼭 내가 필요한 만큼만 들어온단 말이지. 근데 하반기로 들어서는 아니야. 내 아이디어 때문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오고, 옆에서 내 귀인 때문에 또 뭐가 하나가 거래가 성사가 돼갖고, 이렇게 새끼를 좀 치는 이런 귀인의 형국들이 좀 많으세요. 이 두띠분들은 하반기로 들어서서 돈보다 매하신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. 건강 1번이라고.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. 정말로. 머리 쪽, 그 다음에 방광 쪽, 신장 쪽,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좀 화자가 많이 나시네요. 건강 관리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시는 거는 어떨지.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지만, 이분들이 내가 일을 딱한번 시작하면은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잠도 안 자나 봐. 그러니까 자꾸 피로도 쌓이고. 그러다 보면 내가 몸이 천근만근 좀 많이 또 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면서 내 힘이 벅찬데도 잡아서 억지로 잡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잡다가 내 건강 자꾸 잃어.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원숭이띠 닭띠분들. 하반기로 들어서는 내 주머니에 돈안 마른다고. 이거 굳이 안 잡아도 주머니에 돈안 마르시니까요. 금전 안 마르시니까 내가 좀쉴 때는 좀 쉬어라 그러셔요. 지금 하시는 말씀이.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다른 거는 없어요.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힘든 그런 거는 안 보이시고요. 다만 건강만 정말 건강만 내가 너무 간에도 뭐에도 방광 쪽 신장 쪽 이게 다 피로해서 오는 거거든요. 정말로. 요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그래도 무난하게는 좀 넘어갈 것 같아요.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제수 있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관제수 있었던 분들도 요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딱 해결이 납니다. 내가 나고 이제 결론이 나고. 그러니 너무 지금부터도 그게 이게 좀 관제가 좀 오래되셨나 봐.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가슴 앓이하고 가슴 치고 앉아 있던 것들 요런 것들이 조금 풀려 나가는 형국이시니 답답하다고 뭐 한다고 이거를 내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요. 하반기 들어서는 다 결정이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원숭이분들, 하반기 쪽에 뭐또 거래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사인하는 일들이 많으세요. 사인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데 이분들 같은 거에는 문서의 기운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. 그러니 사인하실 때한번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하반기 그냥 무난하게 어쨌거나 내 건강만 좀잘 챙기면 내 주머니에 금전은 안 샌대잖아요. 요즘에 경기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 저는 왜 금전이 이렇게 안 생기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. 근데 하반기에는 원숭이띠분들, 닭띠분들 이런 분들 좀 괜찮으시니까 그런 금전에 대한 거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매화신녀가 원숭이띠분하고 닭띠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개띠하고 돼지띠분들에 대해서 또 풀어볼까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